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에게 아주 큰 복이시죠. 예,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뭐 물론 이제 내일도 더 남았습니다만 정말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신다고요? 새벽 3시? 3시 빠르면 3시고. 빠르면 3시. 4시. 그 일부러 일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제 리포트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는 좀 늦게 잤어요. 아예 다 하고 잤는데 네. 미국 시장도 또 그 보기도 봐야 되지만 이제 졸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아, 저도 요즘에 좀 일찍 자니까. 차라리 일찍 자버려요.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아, 그래도 차라리 그냥 일찍 네.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니까 좀 더 집중이 더 잘 돼서. 아, 네. 네. 그래서 좀 바꿔버렸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자, 그런 성실함이 오늘의 또 염불리 그러니까. 염승환 이사님을 만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셨던 리포트들 가운데 괜찮은 것들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별로 볼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요 원래 그 연말 딱 일주일 동안은 보고서 거의 안 나와요. 그 다 휴가 가니까. 다 휴가. 아, 리포트들이 네. 요즘 네. 쇼티지 한 하나씩 나오고. 네. 네. 우리 염 이사님 생각 좀 들어볼까 그러면. 어떤 생각? 아니 리포트 하지 말고 우리 염 이사님은 네. 어떻게 보는지. 아, 다른 데 나가면 다 그거 하고 있어. 우리한테만 염 이사의 생각이 없어. 3프로TV는 염 이사의 생각이 없는 방송이. 다른 유튜브는 다 어떻게 봐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3프로TV만 네. 우리 염승환 이사의 오피니언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거의 그냥. 아유 미안해.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일에 써달라.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네. 아, 스케일들이 아, 크셔요. 크시네요. 네. 네. 자, 그럼 진짜 뭐 올 연말 혹은 뭐 내년 초 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배당락 때문에 네. 오늘 보니까 거래소에서 공시를 했더라고요. 2,978 포인트가 종가의 보합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출발을 하면 이제 그 사실상 좀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10월부터 보면 이 외국인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주식 판 게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샀던 거 중에 많은 걸 팔아버렸어요. 지난 2, 3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전 변수가 좀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 거를 다시 좀 살 거냐. 왜냐하면 이제 세금 회피성 물량이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매도한 것도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관들은 팔 겁니다. 그동안 좀 샀던 것들은 이제 배당을 위해서 좀 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위칭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개인들이 샀던 그러니까 팔았던 물량을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주느냐 그게 이제 주가 수익률을 결정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그래서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워낙 또 코스닥 그 중소형주들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계속 보고서를 보니까 긍정도 많고 부정도 있는데 팽팽해요 의견들이 되게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긍정론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어쨌든 저는 한 세 가지 변수 때문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어쨌든 한국의 3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네. 이쪽에 이익 전망치가 지금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다 이제 현대차까지만 받쳐주면 그런데 장이 급나간다. 그건 좀 저는 좀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적어도 위가 막힐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뭐 IMF도 그렇지만 전 세계 이제 전망치가 조금씩 좀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단 좀 뭐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하향 안정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최근에 나온 또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거 홍남기 부총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관찰 대상국 편입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부가 전향적으로 해준다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주가는 좀 선반영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 외국인 순매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 대형주들이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네. 대형주들이 좀 버텨줄 거고 인플레는 안정이 되는 분위기고 MSCI 들어간다면 뭐 사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뭐 밑으로 갈 일은 네. 없다. 그리고 사실 뭐 너무 졌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아 올해. 10년 동안 졌죠. 아 네. 2020년만 이기고. 아. 네. 10년 졌는데 내년에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내년도 질 수도 있는데 이겼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수익률 격차가. 네네네. 네, 좀 좁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야, 현재 거의 회복해버렸네. 코스닥은 올랐네요.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예상지수가 3000이 넘어갔는데 네. 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 출발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아까 얼마라 그랬지? 2978이 보합이에요. 2978? 예. 네. 아 그러면 24포인트 올랐네. 네. 코스닥이 1022가 아마 보합일 거예요. 코스닥은 아 그러면 네. 6포인트 올랐고 예.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강세 출발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배당락이 그렇게 크진 않다. 센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삼성전자가 일단 좀 하락 출발을 한 거는 있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 기업들이 좀 견조한 편이고 특히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두산중공업 HMM이 좀 강세 출발을 보여줬고 네. 카카오라든가 이제 배당을 거의 안 주는 기업들 있잖아요 많이 그런 기업들은 크게 상관없이 강세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 다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일단 오늘 급락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이 -7% DB손해보험이 -5% 다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기업들이에요. KTNG가 그쵸? 5% 하라. 삼성증권이 8% 정도 하면 배당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주 일부가 많이 빠지는 게 그런 거군요. 네, 배당. 대부분 여기, 배당 많이 맞습니다. 주니까. 맞습니다. 금호석유가 배당을 또 굉장히 많이 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4%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그게 이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응? 아니. 기분 나쁘다고요. 배당만. 아. 배당 많이 줘도 배당은 배당이고 이건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용하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했습니다. 네, 난 두 분이 대답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네, 기대도 안 했고요. 네. 형님이랑 오늘은 내 거 좀 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나요 지금? 잠시만 제가 이 컴퓨터 멈춰버려. 아 컴퓨터 멈춰버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야, 나는 고배당주만 갖고 있나봐. 아, 다 슈퍼로 해. 다 떨어졌어요. 오늘 틈에 내 고배당주만 갖고 있나 본데 이거. 그렇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코스피는 0.88% 떨어진 네. 예, 2,993.4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갖고 있나봐요, 보니까. 자 코스닥이 1,028.88 1.4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보니까. 네, 저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네. 우리 다시. 사무실이 좀 안 좋은데. 여기만 네. 네. 아까도... LG 플러스죠. 좀 해줘요 LG 플러스. 아, 그 사이에 이러시면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네, 레인보우 정님 네. 그리고 테니님이 또 소중한 또 네. 슈퍼챗을 주셔서 이것도 좋은 일에 저희가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는 어쨌든 이제 배당락을 감안하면 사실상 플러스지만 어쨌든 현재 -0.89% 정도 빠지고 있고 확실히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합니다. 코스닥도 1022 정도가 보합이에요. 근데 1029니까 실제로는 한 7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여전히 좀 하락률 상위에 있고 배당과 크게 관련 없는 기업들은 어쨌든 오늘 대부분 좀 플러스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이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제 배당을 일부 주기 때문에 네. 오늘 -0.5%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배당락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배당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그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고 좀 배당을 일부 주는 기업들은 좀 약간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뭐 미국 증시 영향보다도 네. 각각 이제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개인 있다. 기관 순매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오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사고요. 당연하겠죠. 네, 개인이 지금 코스피를 2,800억, 3,500억까지 지금 늘어났네요. 3,500억. 코스닥을 어제 1조 팔았는데 오늘 800억 정도 지금 오전에 들어와서 어제 3조 팔고 양시장 합쳐서 현재는 4천억 넘게 지금 일단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팔았던 걸 이제 다시 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기관 투자는 역시 반대로 오늘 양시장 합쳐서 3천억 이상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양시장 합쳐서 1천억 이상 일단 매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그동안의 이제 포지션과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오늘 그나마 사는 건 뭐 기계업종 정도고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이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확실히 좀 늦게 뜨네요. 네. 아 근데 배당락이잖아요 오늘이. 그럼 이제 배당을 얼마 할 거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죠? 아니요, 정해진 아니죠. 건 아니에요. 아니 배당 공시라는데 어떻게 정해집니까? 네, 정해진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얼마 할 줄 알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아니 그 어제인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방송했잖아요. 네. 그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구 본부장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배당 수익률을 예측을 해서 애널리스트를 받아서 예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회사마다 배당 성향이 있어요. 네? 배당 성향이 뭐냐면은 배당 성향이 30%면 100억을 벌었어요 올해. 30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배당으로. 네? 그럼 주당 얼마씩 계산 나오겠죠? 그런데 네. 올해만 200억을 번다고 애널리스트 예측을 했어요. 그럼 올해는 60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배당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격을 조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누가 조정한다 그랬죠 이거? 시장에서 그냥 조정하는 거죠. 시장에서? 예. 네. 주체가 누구예요? 배당 때문에 샀던 이제 투자들이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기관 투자들. 이번에 아, 그럼 그분들이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샀거든요. 팔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초가가 이제 그 가격대에 형성이 돼요. 그게 참 신기하다 이겁니다, 저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한 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야. 예. 그걸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 배당을 꼭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잖아. 네. 근데 시장에선 그렇게 네. 인지를 하고 네. 오늘 삼성증권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배당 수익률보다는 좀 덜 빠져요. 조금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지금 한 종목입니다. 5.62%가 네. 빠졌어. 내가 그거 뚫려지고 네. 보고 있거든. 이게 항상 반복되는 이슈여가지고. 이 배당이 이렇게 많이 줬던가. 근데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근데 배당 줄 거라. 업종상 많이 주겠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배당을 준다고 치면 그 업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 회사. 시초가에 이제 가격이 응? 형성이 돼요. 그 회사. 네, 회사? 아니, 그 아니, 업종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 그 종목.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배당 이만큼 주니까 가격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로 갖고 있으니까 배당 받았잖아요. 에, 에. 자, 내가 A 주식이 있어. 네,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요.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아까 네. 얘기했잖아. 이 회사의 실적의 추정치가 있다고. 근데 예년에 배당 성향이 있잖아요. 네? 배당 성향은 순이익에서 예를 들면 배당 재원으로 몇 퍼센트를 썼냐라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추정 영업 추정 순이익이 있잖아. 그럼 계산해 보면 아 올해는 배당이 얼마 주겠다. 네. 근데 그리고 대부분 대동소이해 배당률이라는 네네. 게 네네.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대동소이하다고 그러니까 뭐 배당 성향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주가 대비해서 작년에 배당 수익률 얼마였지? 3%네? 그러면 3%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배당 받았으니까 3% 먹었으니까 2% 빠졌을 때 팔면 1% 차익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그걸 생각해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한다. 금융 투자 그걸 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또 하는 거네, 그런 거지. 개인들이 나는 이건 최근에 증권회사 많이 샀잖아. 네. 다 그거예요. 증권회사가 뭐 회심을 해가지고 아 이제부터 주식 사기로 했어. 그게 아니고 배당 받고 빨리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가격들이 쭉쭉 그렇죠.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배당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권리락 같은 거 있잖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할 때도 네. 가격 조정 해버리잖아요. 네. 권리가 소멸되는 날. 사실은 원래 원칙은요 주식 배당만 권리락이 있어요. 이런 그렇죠. 배당락이 원래 배당락은 네. 주식 배당을. 그래서 보통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항상 주식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배당락이 나오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현금
배당하는 기업은 원래는 권리, 이 배당락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근데 네. 가격을 조정시켜 버려요. 그냥 어제 산 사람은 만약에 오늘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살려고 그러겠죠. 배당 받으려고. 그잖아요, 사실. 네네네. 네. 그러면 과년도에 배당이 없었던 회사는 어떻게 되냐? 그 배당 안 됩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 종목 중에 보면 정프로 갖고 있는 것 종목 중에 쭉 관심 종목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종목 앞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 종목을 네이버로 보지 말고 HTS로 보라 했잖아. 네. 그럼 여기 보면 어? 삼성전자 앞에 보면 HTS를 딱 틀잖아. 네. 그럼 삼성전자 앞에 보면 팔자 비슷하게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써 있어. 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쳐보면은 종목 옆에 보면 배당락이라고 파랗게 써 있어요. 이건 이제 배당이 있었던 회사란 말이야. 근데 어떤 회사는 보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아, 이 종목을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카카오 게임 있잖아. 카카오 게임. 에? 네. 카카오 게임은 배당해 본 적이 없죠. 아, 이게 신규 상장이니까. 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또 코덱스 WTI 이런 거. 이런 거 배당이 없잖아. 에? 그러니까 ETF는 배당이 없으니 이 WTI 배당 없고 그다음에 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안 써 있지. 아, 그러니까 배당 있는 회사들은 팔이 써 있고. 그렇죠. 배당 낙된 거는 팔이 써 있다고. 아. 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하여튼 무한대 표시가 메비우스 띠 같은 거. 그런 거. 네. 거기에 써 있다 이거죠? 그런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주가 여기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막 급등하잖아요. 그 사실 이제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주가가 이제 배당락 효과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사실 이게 특히 처음 하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당연히 이제 헷갈려요. 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왜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4에서 5% 폭락을 그러니까. 하냐. 예. 근데 기분은 안 좋지. 사실. 네, 기분 사실 이제 주가 당장 빠지고 어차피 배당은 4월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내가 손해 본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게 싫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날 거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 네, 내일 배당, 무조건 5% 빠지니까. 아, 5% 배당 받을 하셔야 돼요. 배당을 받을 거냐 아니면 네. 빠지는 걸 버틸 거냐. 네. 네. 요거를 결정을 하고 항상. 아, 이거 어제 돼. 저녁에 아 똑같구나.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어제 저녁에 팔고 오늘 아침 사면 되지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배당이 없는 배당 거죠. 배당 없죠. 네. 아, 그렇게 좀 장머리 좀 굴지 말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천만 명이에요. 그게 참.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런 건 시장이 그런 됩니다. 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만약에 오늘 5% 배당 주는데 오늘 5% 올랐어. 그럼 얘는 10% 오른 거네. 대박 난 거지. 대박 난 거지. 그런 일은 초왕 대박이지.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 저는 근데 배당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 요건 좀 약간 배당 아닙니까 이거? 배당이죠 이거는. 아 배당이야. 예. 네, 모텔 신라도 배당 줘. 아 그래요? 그럼 뭐 수건으로 주나? 잠깐 망고 빙수 일회용. 저 지금 저 밖에서도 뻥 터졌어요 지금. 그래. 네 모텔 신라 한 건 하셨네. 아유 제발 좀 올라가라. 내가 9만 얼마에 산. 7만 8천 원이 뭐니? 아 죄송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그 종목의 이름을 좀 격하시키는 이런 거 하지 마도록 합시다. 아무리 본인이 물렸다고 해서. 네. 어? 모텔이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모텔이 어때서요? 저는 호텔이 모텔보다 더 좋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격하라는 표현 그 사과 부탁드립니다. 모텔은 말이죠.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텔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호텔은 뭐가 넘쳐? 호텔이요? 어. 호텔은 음모가 넘쳐. 아, 또 19금으로 가시네 자꾸.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만나서 작전을 짜고 막 그러잖아. 아 그런 음모.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 포스코가 한 3% 빠지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예상 배당 수익률이 5.8% 나와요. 그럼 실제로는 2.8%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기분 나빠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오늘만 네네. 좀 특수한 효과니까. 이게 이제 1년 중에 딱 하루. 네, 오늘 하루. 오늘만 그렇다는 네. 거죠. 네. 매년 그렇다는 거고요. 네, 매년 네. 반복.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에 확실히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들도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 한마디로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어제 게임주들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게임주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배당을 배당 많이 예, 거의 안 주는 편이라 거의 배당 안 하는데 예, 또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라든가 네. 이런 쪽 인터넷 대표주도 배당이 굉장히 박하다 보니까 배당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무형재 기업들이 확실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미국에서 좀 약간 이제 보잉이라든가 항공주가 오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항공주나 보잉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 IT 대표주는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비록 밀리곤 있지만 뭐 삼성 SDI,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5% 오르면서 IT 대표주들이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이거 배당 당연히 하는 회사인데 네, 분기 배당 어떻게 돼요? 분기 배당이잖아. 예, 네, 분기 배당. 분기 배당이면은 배당락도 조금 네, 조금밖에 안 되죠. 예,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됐는데 특별 배당할 수도 있다. 이런 삼성전자? 얘기. 삼성전자. 네, 저번에 올해도 한번 특별 배당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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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이게 내년에 예, 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내년에 이제 주는 배당에다가 특별 배당을 더 얹어 줄지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IR 아, 근데 그 계열사 저 무슨 특별 기여 성과급인가? 뭐 저 일괄적으로 주는 거 줬으면은 네. 주주도 줘야 돼요. 네. 네? 보통 3년에 한 번씩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매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좀 그 만약에 그렇게 전략을 바꿨으면 특별배당이 매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라 그래가지고 설비 투자하고 남는 이제 현금 있잖아요. 맞아.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배당으로 주는 거 또 자사주 매입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매년 특별배당을 하면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 좋죠. 계속 네네. 현금이 들어오니까. 네. 월배당 같은 것들도 좀 도입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좋죠. 그걸로 생활비 써야 되는 아. 하면 좋죠. 어, 한 달 한 달? 네, 매달. 미국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배당이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어. 배당금이 세금 떼고 들어오잖아요. 아, 좀 많이 맞아요. 넣어두면 네, 맞아요. 그 이자처럼 쓰는 거야. 우린 너무 1년에 한 번 잘하면 이제 요즘 이제 분기 하는 데는 거의 없죠, 근데 아직도. 많지 않은데. 분기 하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제 은행권이 다시 분기 네, 배당. 분기 배당 그렇죠. 하더라고요. 현대차도 분기 배당 아닌가? 현대차는 반기인가? 네, 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분기 배당도 많이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통신 장비는 오늘도 괜찮네요. 오늘도. 아 그렇습니까? 예, 이노와이어리스가 4%. 어제는 RFHRC가 강했는데 네. 요새 그 김용시 연구원님이 하나씩 보고서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오늘도 좀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네. 넷마블은 배당 하나요? 넷마블이요? 넷마블은 네. 제가 확인 잠깐만요. 근데 왜 떨어져? 배당 하겠지. 넷마블은 좀 현금 부자라 이거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 배당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네, 배당해요. 작년에 767원 줬어요. 네, 그런 거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배당을 합니다. 넷마블은 배당 줍니다. 예, 넷마블. 그래서 좀 빠지고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은행, 통신, 증권, 보험. 정유 다 고배당주들 철강까지 보험은행 네. 이쪽 이제 고배당 기업들은 주가가 대부분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배당 많이 주는 것과 아닌 기업 간에 이제 완전 배당도 차별 안 주는데 빠지는 기업들은 뭐냐? 그거 아이고야. 자 일단 시장은 요 정도 살펴보고 혹시 뭐 네. 오늘 저 리포트 네, 못하신 게 있나요? 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오늘 그 SK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역유동성 환경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시장이다 이런 제목인데 두 가지 상수가 있고 한 가지 변수가 내년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수는 항상 있는 거는 통화정책은 이제 정상화된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미중 갈등도 해소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수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는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이걸 뭐 바꿀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은 금리 올릴 거고 미중 갈등도 좀 쉽게 개선되긴 좀 어렵고요. 내년 10월에 중국 시진핑 3연임이 있고 11월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또 이벤트가 있어서 네. 약간 이제 내년 말로 갈수록은 정치 이벤트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변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이제 좀 진정되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때 삼성증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재의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악재가 네.
여전히 이어졌지만 좀 정점은 지난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 코스피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코스피 이익 전망도 하향 조정이 조금 이제 멈췄어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SK증권 저번에 한동희 애널리스트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 이제 한 장짜리 자료여서 간단하긴 한데 그냥 설명해드리면 후공정 업체를 좀 계속 주목하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공정하고 후공정 두 개가 있는데 전공정은 웨이퍼에서 이제 회로 그은 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만들고 나면은 그게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이제 절단하고 조립하고 검사까지 다 해서 완제품 나오는 게 이제 후공정인데 대부분 다 전공정, 후공정을 옛날에 다 했어요. 삼성인잖아. 근데 비메모리는요 요즘에 바뀐 게 이게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전공정에 투자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손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비메모리는 그래서 돈 들어가는 후공정을 다 외주 줘버렸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쪽은 컸는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모리까지도 외주를 좀 줘. 왜냐하면 메모리도 후공정도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징 메모리 쪽도 아마 후공정 특히 여기 제가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두세 개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공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선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마지막 뭐 패키징이나 이런 후공정 작업을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보내서 거기서 한다고요?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 대부분 수출... 맞아요. 대부분은 원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했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메모리까지도 외주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의 변종만 애널리스트가 이제 철강금속 주목할 세 가지라고 적어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산을 지속할지를 봐야 된다. 특히 동계올림픽 때문에 감산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계올림픽 이후로도 탈탄소를 위해서 계속 감산을 하면 구조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철강주한테는 좋은 시나리오고 그거를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열리니까 네. 그 후로도 감산이 될지 뭐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원료 가격 변화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철강석 가격이나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감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를 좀 될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원료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 네. 그때 박민재 애널리스트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철강 가격도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또 떨어지는 거죠. 조선주 같은 거 좋아지겠네. 예, 오히려 조선주가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 원료 가격의 변화도 네.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기업 분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게 1월 28일인가요? 그때 임시주총이에요. 그날 결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물적 분할이. 상장은 안 한다고 뭐 약속은 했지만 어쨌든 기업 분할을 하면 지주회사로 바뀌는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세 가지 요인을 좀 내년에 한번 체크해보자.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2월이죠? 2월. 2월에 있어요. 네. 2월에 어쨌든 딱 끝나자마자 미세먼지 막 밀려오면은 IOC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IOC. 어떻게 해요? 어? IOC가 뭐라고? 중국은 올림픽 영구 불개최지로. 네. 올림픽 개최용 대기 뭐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IOC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어차피 뭐 나라 어느 나라 말 우리나라 말 잘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중국이 언제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IOC 같은 국제 기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중국 갈 일도 없지만 가다가 출입국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공안이 놓아. 방송 잘 봤어. 자 오늘 요 정도 할까요? 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아 이제 내일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 또 오늘의 올해의 마지막 장도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